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코스터 몰드를 가져와 봤어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만능 몰드라 만들고 나면 생각보다 활용할 곳이 많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1 비율로 섞어 사용하는 크리스탈 레진을 준비해 주세요. 3:1 비율의 레진은 다른 비율의 레진에 비해 아주 맑고 투명한 표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 레진이랍니다. 저희 오로라 데코된 사이트에는 간편하게 1:1 비율로 섞어 사용 가능한 제품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3:1 비율의 레진은 무게 비율이기 때문에 실리콘 계량컵에 담아 저울로 비율을 맞춰주었어요. 비율에 맞춰 담은 레진을 믹싱 스틱을 이용해 한쪽 방향으로 1분 이상 저어주세요. 주재와 경화제가 골고루 섞여야만 단단하게 굳어진답니다. 레진 아트에 있어서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니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다 섞은 레진은 미니 용기에 조금씩 소분해주세요. 그리고 각각 원하는 조색제를 한두 방울씩 소량 넣어주세요. 조색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완전 경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적당량 사용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섞어주시는 것 또한 명심해주세요. 영상은 3배속으로 재생되고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반짝이 가루와 펄 파우더 분말을 넣어줄 거예요. 반짝이 가루와 펄 파우더는 미세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반짝이 가루는 레진 본연의 투명하고 맑은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블링블링한 느낌만 주고, 펄 파우더는 무광의 질감에 은은한 펄이 합쳐져 오로라 느낌의 광택으로 표현이 된답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레진과 골고루 섞어 원하는 색을 만들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해변가 백사장을 표현할 수 있는 각종 모래 재료들을 가볍게 뿌려주세요. 질감도 진짜 모래와 비슷해서 실감나는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오로라 데코된 사이트에 모래, 자갈 등 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으니 확인해보세요. 모래들이 뭉치지 않도록 고르게 펴주세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레진들을 자연스럽게 색이 합쳐지도록 층층이 올려주세요. 모래 위쪽은 투명 레진을 부어 모래가 그대로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 백사장 쪽 바다는 거품이 되어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섬세한 표현까지 주기 위해 흰 조색제를 섞은 레진을 소량씩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흰 부분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드라이기 바람으로 퍼뜨려줬어요. 레진이 일렁이면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 이렇게 색 표현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해변가에 빠질 수 없는 조개 소라껍질 모형들로 좀 더 세세하게 꾸며줄 거예요. 이런 큼직한 자갈들도 조금씩 끼워주세요. 반짝이는 모래사장을 위해 투명한 다양한 크기의 알갱이들도 조금 올려줬어요.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도록 투명 레진을 올려 바닥이 평평하도록 고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흰 조색제를 올려 드라이기로 퍼지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토치라이터로 미세기포를 제거해주세요. 조금 허전하다면 포인트로 알큐빅을 올려줘도 아주 좋은 데코가 될 수 있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4시간 정도 경화시키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레진은 음료를 올려 컵받침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다용도 받침대로도 이용 가능하니 각자의 필요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더 예쁜 아이템으로 찾아올게요. 안녕!